포항에서 다시 희망의 빛을 띄웁니다. 위로와 희망, 그리고 비전의 메시지를 담아 준비한 아름다운 불빛축제. 희망의 불꽃, 치유의 불꽃,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쏘아올린 2021 포항국제불빛축제 현장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영일대 해수욕장.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불빛축제의 현장인데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사전 예약한 500명만 개막식 관람전으로 안전하게 입장. 우리 모두 이런 축제의 현장 너무너무 그리웠죠. 네, 너무 좋아요. 이 밖에 나오고 날씨도 좋고 아들하고 나오니까 더 너무너무 좋으네요.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 못 다녔거든요. 많이 못 다녔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는 포항국제 불빛축제. 반짝반짝 불 켜진 조형물들이 축제를 실감나게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다시 시작하는 축제를 위해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올해 축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 있던 불빛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그 뉴노멀 시대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포항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작하였고요. 또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축제를 집안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축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포항을 통해 모바일로도 행사장 곳곳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죠? 메타버스 포항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축한 플랫폼인데 메타버스 포항이라는 가상의 플랫폼에 본인의 아바타 3D 캐릭터를 생성해서 영일대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축제장을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페이스 워크, 상생의 손 등 다양한 포항의 랜드마크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포항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마켓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장에서 폭죽을 재료를 모아서 직접 싸보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상의 공간에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온라인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불빛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 포항국제 불빛 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불빛 축제의 또 한 가지 특징. 깜빡깜빡 저 작은 불빛 보이시나요? 저 드론을 활용한 불빛쇼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불꽃 드론쇼는 300여 대의 드론에 불꽃을 달아서 드론의 단순한 라이트쇼의 빛뿐만 LED 빛뿐만 아니라 불꽃을 포함한 연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진행 내용에는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의 지금 힘든 일상을 벗어나서 다시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 다양한 장면을 연출했던 드론 불꽃쇼가 끝나고 화려한 개막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는 점점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게될까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2021 포항국제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 불꽃쇼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감상하실까요?
불꽃 축제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좀 자주 왔으면 좋겠고, 예, 좀 자주 개최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예, 기분이 좋네요. 2년 동안의 아쉬움도 날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다 그런 기억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전에 할 때는 이게 뭐 매년마다 해서 사실은 좀 크게 뭐 감흥이 없었는데 한 2년 만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게 딱 오랜만에 또 오서 이렇게 사람들 막 많이 몰린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소중하기도 하네요. 하여튼 지금 빨리 코로나 맞춰갖고 이런 게 또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희망의 불꽃, 치유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불빛 축제를 즐길 날도 찾아오겠죠.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기를 응원합니다.